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머리를 자르러 갑니다. 제가 계속 긴 머리였는데 어중간하게 중단발로 잘랐다가 너무 어중간해서 그냥 단발로 자르기로 했어요. 와우 와우.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더라고. 그건 맞아. 해보고 만약에 이번에 안 이상하면 하면 안 된다고. 다 너 책임이고 나는 삭발할 거야. 너무 좋은 생각이다. 지금 이렇게 탈색을 한번 뺐고요. 다시 색을 입히는 중입니다. 잘 나와요? 응. 오늘은 영어 과외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영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유튜버. 역시 유튜버. 다 모르니까. 제가 아마추어네. 오케이. 일단 단어 시험을 쳐야 하니까 이렇게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영원쌤이 시원스쿨을 공부했는데. 네, 영원쌤이 시원스쿨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단어랑 이 여기 있는 문장을 외워서 단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집에서 공부하는 책입니다. 어, 진짜요? 오늘만 이런 거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영어 일기 쓴 거 다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잠시 기다려주실래요? 제가 아직 다 못 외웠거든요. I will send you a message. Did you send me? Message. Message. Message는 마사지. Message. What do you want to take? Okay, I'm ready. 저번 시간에 다 맞았어요. 근데 자주 다 맞잖아. 자주 다 맞지. 의외로. 의외. 그래. 다음입니다. 오케이. 채점. 물투. 아니 대문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키가 좀 줄었어.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영어 일기를 써서 이렇게 검사를 받습니다. 왜 힘들지? 아, 쪽팔리, 아니, 쑥스러우니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읽으면 애들이 다 놀라는 거 아니야? 왜요? 뭐라는지 하나도 몰라서. 에이. September 12th, Sunday 2020. 잘못 읽은 거야? 12th라고 읽는 거고. 잠깐만. 11, 12, 13. 했어. 했다고. 12라고. 아니, 아니. I opened an online market on Instagram. The market name is Itishibai Mina. And I sold my. No. Itishibai. Itishibai Mina. 이게 뭐야? Partly of proceeds from the market for dog pound was unloaded. Then I thought. I was surprised, but I'm tired already. 아 원래 미나 쌤이 잘 읽는데 지금 카메라 앞이라고 약간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래 잘 읽거든.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닌데. This is ETC by 미나. 자기 이름도 소문자로 쓰네. 한국인들은 겸손한 거야? 아니 한국인들은 대문자랑 소문자랑 구분을 잘 못해요.
왜 다른지 몰라.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왜? 동방 예의지국이면 소문자 자기 이름을 겸손하게 소문자로 쓰는 줄 알았지. 아, 그럼 또 겸손한 거야 그게? 좋게 봐주는 거야. 그래? ETC와 이나 셀의 과거형도 있지만 그 팔리다 막 이런 뜻이 있잖아요. 소우드 하면은 계정을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1차로 공지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올렸는데 거의 올리자마자 10초 컷으로 팔리는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여진이 새로 고친 개갈긴데 제가 친구들한테도 공정하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네들한테 먼저 팔으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고 제가 답글을 달고 있어요 지금. 가디건이 인기가 많네. 크롭 가디건이. 야 너 그거 다 씹으면 안 돼. 그거 다 팔 거란 말이야. 이리 와. 다 썼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배송을 보내고 지금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요. 진짜 포장을 엄청 빨리 했는데 좀 힘들었어. 왜냐면 그게 만약에 뭐 명민아한테 까만색 티셔츠를 보내면 몇 호 박스에 중량이 몇인지 다 알아야 된대. 근데 중량이 거의 3kg 넘는 게 없었고 다 옷이랑 신발 의류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룰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택배로 혹시 다량으로 보내실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세요. 이게 포장은 1시간 전에 끝냈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데만 1시간 걸렸어요. 저희가 엑셀 파일로 다 주소까지 다 안에 내용물이 뭔지 이름 전화번호 다 써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게 배송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건 생색을 좀 내긴 해야겠어. 예쁘게 입어주시고 제가 재밌는 걸 하나 하려고 해요. 리뷰해주시는 분들 중 제가 세 분을 뽑아서 또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소리질러 기대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